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지난 주말 급등락한 데 대해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는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등이 금리 인상 등 긴축으로 전환하면 암호화폐 선호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에서 자본을 싼 값에 얼마든 쓸 수 있는 저금리 시대는 암호화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암호화폐 세계의 신규 기업들, 일반적으로 핀테크 업체들이 상당 기간 수익성을 내지 않고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연준의 긴축 등으로 더 이상 자본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만약 암호화폐 거래 기반이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더 높은 비용, 더 높은 위험, 그리고 덜 편리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될 수 있을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KB증권이 NFT 시장의 성장 속도가 메타버스를 능가할 정도로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부 소수 자본가 중심인 NFT 시장이 대중화에 접어들면서 시장 참여자가 구조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범용성이 메타버스보다도 넓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KB증권은 어제 우주 마지막 블루 오션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NFT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NFT는 특정한 자산을 블록체인에 나타내는 디지털 파일입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원본 인증서이자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NFT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현재 상위 16%가 81%의 이더리움 기반 NFT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에서는 정부와 직장, 은행 등 신용과 신뢰를 보장하는 기관이 없어서 메타버스 성장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신뢰의 부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NFT가 이를 해결할 대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항공대장주인 대한항공은 오히려 화물 특수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가는 지난달 29일 오미크론 타격에 전 거래일보다 2.39% 하락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오히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가 강세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물류 대란이 가중되면서 항공 화물 운임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매출 중 화물 사업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올 3분기 대한항공의 화물 사업 매출은 1조 6,500억 원으로 전체 매출 2조 25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국제 여객 회복이 늦어져도 대한항공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4분기는 항공화물 성수기라 화물 운임 상승까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국의 2050 탄소 중립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이달 들어 가파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확산이 재개될 경우 수혜주 찾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원전 시공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추천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올 11월 미국 홀텍사와 SMR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홀텍의 SMR-160은 모델 개발이 거의 완료돼 북미 지역에서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은 체코와 폴란드에서 원전 수주를 준비 중인데요. 한국 수력 원자력과 팀을 짜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등 4개국의 대형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SMR 상용화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회사로 꼽히는 미국 뉴스케일과 제작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등을 들어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주식과 가상화폐가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과 개인 신용대출 채권 등의 자산이 대체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과 국채 등 전통적인 투자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아서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데다 평균 수익률도 연 7%를 넘는 덕분입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하우스에 따르면 11월 기준 자사의 회원 수는 85만 명, 누적 거래 금액은 3천억 원 정도입니다. 2018년 서비스 공식 출범 후 첫해 누적 거래액 10억여 원, 회원 수 9,996명이었던과 비교를 하면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뮤직하우는 작곡가 등 음원 저작권자에게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구매해 회원들에게 분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음원이 많이 재생될수록 투자자들 수익은 늘어나게 됩니다. 올 하반기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화학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콜이 증권가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너무 싼 상황이니 매수를 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단행한 데다 관련 설비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주가 상승 동력도 갖추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이 0.53배로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금호석유의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50%까지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업황이 개선된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등 업황을 둘러싼 주요 지표가 최악을 통과했다며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의 탄소 배출 규제 정책으로 정유, 석유화학 설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투자형 지주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시장 약세장의 틈새 공략 전략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투자 포인트 설명에 앞서 현재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드리면 현재 시장은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3월에라도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는 기존 델타 변이보다 속성이 약하다는 말이 있어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 특성을 속단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이는 반도체 및 반도체 소재 장비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의 업종에 대해서는 약세 또는 순환매적인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장 상황 하에서 단기적으로는 배당과 관련한 투자가 유리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내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망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오늘의 이슈인 투자형 지주회사의 경우 내년 이익 성장 및 자산 증가 가능성이 높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하는데 먼저 현재 지수사의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지주회사 자산 총액 기준은 5천억 원 이상으로서 약 155개의 일반 지주회사가 있으며 자회사 중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10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주회사 숫자는 향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조정이 올해 말 기준으로 실시되어 지주회사의 신규 설립이나 전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업종 내에서는 최근까지도 M&A 및 계열사 분할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기업 지배력 강화 목적보다는 현재 성장과 생존을 위한 신사업 확보 목적으로 인수합병 및 계열사 분할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그동안 부처간 마찰을 빚어왔던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설립이 12월 30일부로 일반 지주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처 투자 촉진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써 지주회사의 보유 현금을 활용하는 투자 활동의 증가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범위도 처음에는 지분 투자로 시작하지만 향후 관련 사업으로의 사업 확장하면서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전통적인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수요는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초기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확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보유한 지주회사 또는 투자형 지주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저평가 수준의 투자형 지주사에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평가된 투자형 지주사에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주목하는 종목은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는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된 투자형 지주회사인데요. 투자형 지주회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SK텔레콤 시절 함께 성장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대표적 자회사 및 지분으로 보면 SK하이닉스 20.1%, 11번가 80.3%, SK실더스 62.6%, 원스토어 47.5%, 팀앤 모빌리티 66.3% 지분 등이 있습니다. SK스퀘어 같은 투자형 지주회사는 기존 확보한 자금은 물론 자회사들의 기업 공개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활용해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실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반해서 기업 가치 상승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상반기에 원스토어가 기업 공개를 하고 하반기에 SK실더스가 상장할 예정인데 특히 원스토어의 경우 의미 있는 수준의 국내 유일 웹마켓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 공개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투자회사에 더해 상장 직후 SK스퀘어는 SK 메타버스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900억을 투자해 지분 35%를 인수했고 카카오 계열 디지털 휴먼 제작사 온마인드 지분 40%도 확보했습니다. 이는 이들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 및 3D 디지털 휴먼 기술을 융합해 기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한층 견고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기업 분할 이후 M&A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어서 향후 기업 가치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SK스퀘어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 가치는 약 24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현재 SK스퀘어 시총이 9조 3천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60% 정도 할인을 받고 있어 타 지주회사의 40% 할인 대비 큰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결국 기관 외국인의 오버행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평가된 투자형 지주회사인 SK스퀘어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형 지주사와 관련해서 SK스퀘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